티니안의 중심과 산호세에서 섬의 북쪽에 있는 롱비치로 향합니다. 롱비치는 티니안 북동부에 위치한 약 300m 길이의 꽤 긴 해변입니다. 드넓은 바다와 푸른 숲이 맞닿아 있는 듯한 해변인데요. 정말 낙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물론 세상에는 되게 아름다운 해변도 많지만 여긴 또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불어오는 저 거친 파도를 저 멀리 보이는 암초들이 딱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공간은 생명력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다의 암초가 큰 파도를 막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해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크릿 비치 here. Secret beach? Yeah. Oh. The name is Nude Beach. Nude Beach? Yeah. Only name, only name. Ah, only name? No, no one naked. No one naked? Yeah. Oh. There's a two way to go on that place. Oh. Either you swim in the water or you walk in the tunnel. Walk in the tunnel, that tunnel. Yeah. Ah, yeah. 어떤 공간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 좁은 바위 틈을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어우, 쉽지 않은데? 파도가 들이치는 미끄러운 바위길을 지나 겨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법한 좁은 바위 틈. 이거 가끔 무슨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면 동굴 탐험할 때 모험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저 바위 틈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짠 하고 펼쳐질 것만 같은데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인데도 지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누드비치라 불리는 작고 아담한 해변. 힘들게 들어온 곳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특별한 곳입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을 따라 여기저기 작은 해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는 작은 해변들. 누드비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혼자만의 해변.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곳에서 시간만 부지런히 흘러갑니다. 평생 꿈꿔왔던 혼자만의 해변을 떠나 다시 롱비치로 이동합니다. 롱비치의 앞바다엔 해산물이 풍부하다는데요. 저녁거리를 잡겠다는 제임스 씨를 따라 바다로 들어갑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손짓을 하는데요. 이 바위 밑에 뭔가 있나 봅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녀석은 바로 문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문어입니다. 대왕 문어, 대왕 문어. 정말 크기가 엄청나죠? 대왕 문어가 잡혀서 대왕 문어가. 제우스. 대박. 스노우맨. I'm still feeling the rainfall bouncing off my skin. How long do I have to wait for sunshine? 제임스 씨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Wow, this is your house. Yes, this is my house. This is a big octopus. Yeah, octopus. 이곳에서는 문어로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요? There's two kinds of cooking the octopus. Just the boiled one, and then the other one you need to fry it. Okay, is this ready? But it's big. Yeah.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네요. 새콤하게 레몬즙을 뿌려 초회로 먹기도 하고 볶아서도 먹는다고 합니다. 문어에서 조개까지 이곳 바다에서 잡아온 것으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금방 잡아온 문어라 그런지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딱 한국인 입맛이에요. 희한하다. 식초랑 간장이랑 초고추장에 싹 비벼서 먹는 문어 초의 맛이네요. 원더풀. 아버지가 잡아온 것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꼬마 숙녀가 저를 위해 연주를 들려주겠답니다. 소박하지만 걱정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섬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따뜻하고 행복한 참호루족이 살아가는 섬. 티니안입니다.